안녕하십니까. 28기 김채웅입니다. 먼저 오늘 저희 28기 신입생 환영회를 위해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해 주신 김종우 총국문회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 27기 직전 선배님들의 정성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앞에서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말씀 그대로 감동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. 그동안 ATP 명성을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은 직접 참여해서 체험을 해보니 명성 그대로 ATP다운 품격이 느껴지는 조직임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. 저도 몇 군데 CEO 과정을 경험해 보았습니다만은 오늘과 같이 선배님께서 직접 환영 행사를 준비해 주는 CEO 과정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ATP 동문회인 하기 애애하고 단결된 조직 문화는 저희 28기 원회가 활동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저희 28기는 이제 3주간의 교육을 마쳤습니다. 질서 있는 진행과 품격 있는 프로그램이 ATP 과정에 잘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. 다음 주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오게 되면 저희 28기도 끈끈한 원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간담상조라는 말과 같이 28기 원회는 마음을 터놓고 경계 없이 지내는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또한 저희 28기 원회에도 선배님께서 쌓아놓으신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잘 계승해서 ATP 동문회에 누가 되지 않는 모범 기수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아울러 금남지교의 말과 같이 금처럼 견고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관계가 될 수 있는 ATP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성대하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27기 한종봉 회장님을 비롯해서 직접 27기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28기도 후배 기수에게 ATP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종우 총종문회장님과 이경삼 고문님 그리고 유창렬 명예회장님과 모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사를 가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자분들